그런 것도 궁금해 사실은. 우리야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알려진 사람들이잖아. 근데 연예인하고 일반인이 어떻게 만나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나 이런 것도 진짜 궁금해. 너도 소개해. 응. 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않으면 소개 아니면 솔직히 만나 만날 수가 않지. 없어. 아.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너 몇 살에 결혼해? 39이요. 아 늦게 했네. 근데 또 요즘은 그 나이가 늦은 게 아니더라고. 더 늦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 저는 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면 40을 넘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제가 되게 첫눈에 반했어요. 승환 씨한테. 목소리, 중저음의 목소리. 맞아. 그 섹시한 눈. 섹시한 눈. 맞아. 이제 알겠어. 어떤 내용인지. 아, 언니 진짜? 눈. 아, 남편자랑은 많이 하네요. 심해요. 아, 남편자랑 많이 해요? 네, 심해요. 아, 만날 때도? 네. 근데 멋있긴 하신데 근데 언니가 하박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왔죠. 잘 들어갔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둘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은 꽤 긴 건데. 그쵸. 너무했죠. 그래서 아유 안 해야지. 나도 안 해야지. 했다가 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나고. 아니 그 한 달 동안은 왜 연락을 안 했대? 일하느라고 바빴대요.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주로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만나러 가고 누구라도 적극적이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입장에도 조금 네가 방송을 하고 있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도 먼저 연락하기도 힘들 거고 그럴 것 같아. 네. 해서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빨리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근데 결혼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나는 결혼이 하고 싶다. 난 결혼을 목적으로 당신을 만나고 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그냥 제가 확 질러버린 거예요. 승환 씨가 이제 제 시간 서로 좀 떨어져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좀 시간을 뒀는데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연락이 온 거죠. 며칠 안 있고 그때는. 네. 그때는 또 연락이 오더라고. 뭐라고?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반지를 그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오랜 그거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 거의 그래서. 그럼 3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빨리 하셨네. 진짜 빠르네요. 지지부지가 3개월 있었고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뒤로 결혼까지가 3개월이었죠.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남자 좋아한 거야. 그치. 그럼. 네, 그런 걸로. 남편이 저를 더 좋아하는 걸로. 당연하지. 결론이 또 그렇게 돼요.